누가 찾지? 4시 반에 여러분 하나교회에서 중직자 전체 모임이기 때문에 사역자 모임을 같이 하려고 출천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하나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또 중직자들이 제가 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아쉬운 부분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핵심 집회나 이런 모임에는 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마치자마자 일어나가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일찍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오는 거가, 제가 나갈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이 성도들이 메시지 딱 마치면 일어서가 우따 나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축도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메시지만 딱 마치면 일어나가지고 싹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질이 참 희한해 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회 시작해서 이런 메시지 다 마치고 간구하고 축도 끝날 때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왜 말고의 길을 잘랐나? 간구를 안 들어가지고 잘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구를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 대구 지역 핵심 모임에서 하는 간구라든가 이런 걸 들어야 전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핵심 집회 때 핵심에 참여하거나 해가지고 메시지 딱 끝나면 일어나가 빠져나오고 이러지 말고 순서 다 마칠 때까지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더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진짜. 그리고 그유 목사님 그 본부 훈련 가가지고도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끝나면은 여기 땅에가 막 도망치다 오듯이 막 빠져나오는 데 가지 말고 그 빨리 가본들 그 여러분 어차피 대형버스 다 탈라면은 다 타야 가니까 천천히 그 예배의 전체 어떤 축복 속으로 이름 인도 받으시고 메시지 마치지 말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오도록 메시지만 딱 끝나면 막 빠져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본부 훈련 그러면은요, 그 하요 집회가 있고 새가족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지역 집중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때 지금 우리 교역자도 그렇고 중직자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훈련 계속 받아오던 중직자분들도 성도들도 제가 볼때 지금 갱신을 잘 못하는 것 같고 흐름을 잘 이렇게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역 집중 집회가 뭐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본부 훈련의 흐름을 쭉 따라왔는데 지금 갱신해야 되고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 흐름을 지금 타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내가. 이건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지금 지역 집중 전도 집회로 지금 이게 바뀌어가거든요. 지역 집회, 지역 집중 집회, 지역 집중 전문 전도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말. 그게 뭐 지역 집중 집회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니까 여기에 예전에 모든 캠프 같은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집중 훈련하고 캠프하고 포함해서 집중 캠프다.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유 목사님이 하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 하요일 날 집회하는데 지금 캠프팀은 비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하요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유 목사님 이제 집회만 하신단 말이에요. 집회하고 나면은 또 이제 후속 캠프가 벌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은 지금
이 다락방 단체 전체 전도 운동의 흐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고 흐름을 타야 여러분이 혹시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그 지역 집중 집회 이번 주 화요일 날 서울 강서 지역에서 예흥교회에서 강서 지역 집중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 강서 지역 노회에 있는 쉽게 말하면 30여 교회에 집중훈련 진행팀이 들어가가지고 30여 교회를 각 교회마다 이제 뭐냐 집중훈련을 먼저 하는 거요. 집중훈련을. 그리고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개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유 목사님이 화요일 날 집회를 하시면은 그 전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가지고 지역 집중 훈련을 또 해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전체가 그걸 3박 4일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냐 하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회. 집회를 하고 나면은 10주간 후속 모임을 해요. 후속 모임을. 후속 모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냐. 그 지역의 필요를 따라 이제 뭐냐. 합숙훈련. 이걸 이제 뭐냐 예전에는 본부로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면 이제는 뭐냐 찾아가는 훈련 훈련시킬 사람들이 본부로 오라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훈련시킬 사람이 지역으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훈련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원이다 성교사 훈련도 지역 집중 신학원으로 이렇게 바뀐 거는 개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집중훈련을 받을 사람 신학원에도 이제 뭐냐 등록한 사람들이 명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개교회에서 한 30명이 모이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 개교회로 바로 집중훈련을 보낸다 말 강사를. 그 지금 본부의 지금 전체 훈련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게.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캠프까지는 여러분 흐름을 타고 집회라든가 이런 일을 했는데 지역 집중 전도 시대가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냐? 훈련 가는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볼 때 좀 수답이라. 근데 이 중에는 개교, 이 성도들 중에는 뭔가 이 지역 집회 가고 싶은데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것도 교인들 중에는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또 교역자들은 저끼리 차 맞춰가고 아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교역자들이 지역에서 지금 전체의 흐름을요,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역에서마다 가고자 하고 또 훈련받고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올 때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같이 와야 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뭐 자기들끼리 오죠. 부교역자들끼리 뭐 좀 서로 어떻게 보면 뭐 한번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뭉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인도받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책임자고 또 지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는 분이라면은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인도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 미션홈을 한다. 미션홈에서도 여러분 전체를 쉽게 말하면 흐름을 타고 흐름을 알도록 도와주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뭐 교회 흐름 그 현장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까? 그 여러분이 미션홈을 한다 아니면 이 미션홈 사역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뭐냐 제대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지속적인 흐름과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잘 못 배우고요. 예를 들면 핵심 집회 근데 가가지고 빨리 싹 나가는 거
축도 지는 며칠 딱 뜨고 빡 빠진다거나 이런 걸 보고 배워가지고 잘 하더라고. 이게 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축도하기 전에 이러다가 나가는 성도 90% 우리 교회 성도들. 희한하죠. 누구 보고 배웠지 저거. 내가 미리 나가는 걸 보고 배워서 하나? 이게 여러분 근영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배운 거거든. 그거 그래서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전국 지회가 생겼잖아. 지회가 그래서 지회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중 캠프 지금 이제 진행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갱신하고 흐름을 빨리 같이 이렇게 타야 돼요. 이런 부분을 빨리 교역자들이 미리 흐름을 타면서 뭐냐 성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교역자지. 뭐 같이 밥 먹는 게 교역자가 아니고. 내가 볼 때 IQ가 한 50 한쪽밖에 뭐 하나밖에 몰라 내가 볼까. 그 교육자는 딴 거 할 거 없잖아요. 교육자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딴 거 할 거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도 뭐 그거밖에 더 고민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딴 거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그 한 가지 그냥 올인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 하나를 그 제대로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는 그 시기 하잖아요. 그 오늘 뭐 한 분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갔는데 교역자 정도 되면은 아 딱 보면 아 오늘 새신자가 누가 왔구나 어떤 사람이 지금 처음 왔구나 그건 딱 보고 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음 듣고 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붙여서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예배 마치고 하는데 밥 먹는 게 그리 바쁩니까? 교역자도 지금 밥 처음으로 가시고 안 계시대 다 찾아도 그 이제 저 복음 전하고 이분 이제 복음 듣고 나는데 연결 시키려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도 어디 갔는가? 그 이제 오전에는 여러분 좀 힘을 줬다면 오후에는 정신 좀 차리라고 밥도 드시고 배도 부른데 좀 이래 해야 또 여러분 좀 잠이라도 안 깨겠나 싶어가지고 힘 주는 사람만 계속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역자도 누가 리더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교역자라.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제일 걱정되고 마음에 항상 신경 쓰이는 게 뭐냐 부교역자라는 게. 그 유 목사도 안 그렇습니까? 가장 교회에 부담되는 존재가 부교역자. 복음 못 깨닫고 전도 이해 못 하면 제일 부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역자는 예배 마치는데 밥 먹는 것도 여러분 급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먹을 시간 되면 먹어도 되고 먹을 형편 안 되면 못 먹는 거지. 그걸 그래 악착같이 챙겨먹어야 됩니까? 그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뭐 단합대 그래 꼭 해야 됩니까? 그거는 틈나면 되고 틈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지 감을 못 잡는가 봐. 전시기면 관심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야. 진짜 성도들과 지역과 현장에 관심 없어.
제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제가 만약 부교계 같으면은 주일날 교회에 딱 와보면은 하나님이 불미 뭐냐 그 주일날 그날 새롭게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불미 오거나 오는 그 사람을 딱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중직자분들은 뭐야 현장 가가지고 성도들의 어떤 의료 형편의 입장을 알고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이 이번에 교회 올 것 같은데 오시면 목사님 꼭 만나봐 달라고 하고 막 성도들은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뭐 돈을 주거나 그래가 하는 거 아니거든. 그 영혼이 또 현장에서 복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지역에서 그걸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정작 뭐냐 교역자들은 관심 없다는 별로 뭐에 앉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해갖고 뭐. 그걸 계속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할래 이 이야기를 또 내가 말하잖아. 이러면 이제 한 일주 갑니다. 내가 좀 더 진하게 하고 가야 이제 내 미국 갔다 올 때까지 지금 약간 움직일까 말까거든. 근데 미국 갔다 올 동안 지금 기름 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일단 골치 아파. 너는 기름을 채워 돌아가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교역자들부터 그 다음에 중직자들도 진짜 뭐냐니까 성도들은요 세가족이나 또 중요한 사명자들이나 중요한 일꾼들은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델로 보고 여러분들 인도를 받는 거 따라하기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정치대뿌리니까 여러분이 갱신 못하면요 그게 정치대뿌리 갱신 못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흐름이 지금 요래가고 있습니다. 본부 흐름이 훈련이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계속 타고 거기에 맞게 교회 모든 부분도 행정도 모든 부분도 뭐냐 같이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 시스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또 여러분 개인이 영접이라는 부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영접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제가 오늘도 뭐 복음진에서 이 사람이 듣고 영접을 했지만은요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 들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에 오셨고 복음을 듣고 영접되시지만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 속에는요 동기가 안 바뀌었습니다. 동기가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교회 오게 되어진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 사람에게는 동기란 말이에요. 교회를 오고 예수 믿게 되신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새가족이나 그런 현장에 이제 들어가는 사역자나 이제 교육자는 이걸 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기가 바뀌도록 동기를 빨리 바꾸도록 진짜 순수한 복음 그 자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신 가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당신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영접을 이렇게 쉽게 하셨죠. 그러나 그 복음
영접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가 본인에게 진짜 뭐냐 발견되지고 깨달아지기까지는 이 사람 속에 미리 먼저 각인되어 들어가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이걸 바꿔줘야 된다. 동기를. 동기 바꿔라 이래 말하지 말고 동기 바꿔야 돼요 이래 말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동기가 바뀔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계속 바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뀌어지는 것만큼 여기 바뀌어지는 것만큼요 중심 우리의 중심이 딱 쉽게 말하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동기가 달라지는 것만큼 동기가 버려지는 것만큼 이거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각인되어 있는 복음 이전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상처 속에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런 부분으로요 체질이 뭐냐 복음 중심이기보다는 뭔가 뭐냐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중심이 우리에게 와요 내 명예, 내 이익, 자기 자리 뭐 이런 다른 체질이다. 그 복음 아닌 다른 거 버리도록 자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니까 가보면은 요걸 쭉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있는 현장에 이 사람 있는 현장에 또 다른 이게 보이는 거예요. 봤지? 본인이 그걸 보도록 또 본인에게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도록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무너지거나 실패된 사람 한 사람 복음진에서 영접해서 그 사람이 가서 양육을 하는데 그 한 사람 개인의 양육도 양육이지만은 이 사람 가장 빨리 양육되는 것은 뭐냐니까 본인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열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본인이 계속 그렇게 보면은 가장 빨리 확립되는 게 뭐냐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을 영적 시스템으로 세우는데 가장 먼저 뭐냐 이 영적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절에 가거나 성당 가거나 그 다음에 어느 특별한 무당이나 어느 종교단체나 유에지나 프리메이션을 가면은 이 사람들에게 뭐 하냐니까 체험이 오게 만들거든요. 체험. 결국은 이제 귀신들에게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 구체적인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체험을 하거나 뭔가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냐 틀린 확신인데 확신 가지고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교회에서는 구원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구체화시키지는 못하는 거라.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 사람에게 구체화되도록 도와줘야 되냐.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실제로 뭐냐?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새신자에게는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신분과 권세 그 자체를 누리도록 그 자체 누리고 그 자체 누리도록 하는 게 바로 뭐냐? 기도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구체화되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 사실 이 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 얻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다라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안 와지면은 우리는 딴 거 해야 되거든요. 신비주의든 율법이든 박해든 구제든 종교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 그게 완전한 거고 모든 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리는 것만큼 사실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거 다 들었거든. 소대가리 삶아 보면 눈, 코, 귀, 입 따로 삶을 필요 없어. 다 삶기는 거라. 그 여자분들이 뭐 옷이 없니, 뭐 신발이 없니, 뭐 가방이 없니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니 이러면 되거든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거든. 나는 뭐 신발이 없네 하고 뭐 나는 뭐 모자가 없네 뭐 나는 뭐 가방이 없네 뭐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네 이 말이거든. 돈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얻었다. 다 얻은 거라니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 속에서 나아지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1차 합숙하면 듣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구원받은 신자 축복 7가지 그걸 하나에 어떻게 보면 뭔가로 여러분 셋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진짜 뭐냐 누리도록 그게 진짜 뭐냐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도록 그걸 하나를 제대로 묵상하게 만들고 그거 하나를 누리게 만드는 게 기도라니까. 말이 나왔어요. 예전에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오전에 예전이 아니고 오전에 김도영 교수가 차를 몰고 가는데 혼자 앉았던 애가 뭐 전도사님 애들이 뜯는다 그러고 자기를 괴롭힌다 하고 막 이러는 애가 그 부모를 내가 오늘 오후에 만났어요. 그러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야, 오늘 내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가 너 아다. 가가 가다. 이러면서. 그게 본인도 좀 충격이죠. 몰랐다는 거죠. 그 네가 딴 거 지금 급한 게 아니다. 그 애에게 지금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애에게 지금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막 급하게 생각하는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뭐가 급한 줄 알고 뭐가 중요한 줄 아나?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뭐 사람 한두 명 더 오고 교회 부흥되고 막 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걸 통해서 문이 열리고 하겠지만은 진짜 제가 볼 때 귀중하게 미래를 딱 쳐다보고 우리 지금 태영하고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저 애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래도 복음이라는 걸 듣고 알아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는 각인된 게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저 애들이 어느 날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대를 바꾸는 게 일어나요. 성경에 여러분 솔직한 말로 오늘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뒤집는데요. 솔직한 말로 백성 한 명이 영양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냐? 서밋으로 간 에스더 같은 인물 하나가 그 왕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살리려면요. 엘리트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서밋으로 가야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미천하고 모자라는 마가 다락방 갈릴리 출신도 가능하지만은 결국은 복음받으면 복음말씀 뭐냐 서밋으로 가야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요. 성경 역사가 다 그 이야기잖아. 결국은 그 시대를 받고 그 영향을 주는 거는 뭐냐 서밋으로 가야 된다니까. 다니엘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왕에게 영향 줄 만큼 영향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 있는 겁니다. 서밋.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리트가 중요한 거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요, 영성훈련, 전문성훈련과 비전훈련 시켜가지고 뭐냐, 애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시켜가지고 뭐냐,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길을 많이 사는 길이라니까. 우리 한 명이 은혜 받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두고 세계 복음을 생각한다면은, 솔직한 말로 전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소수의 1% 아닙니까? 나머지 90%, 99%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엘리트들이 만들어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는 거잖아. 군중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를 안다면요,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유엔에까지 뮤지컬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시대 전 세계 영향 주는 로마. 그런데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인도를 흐름을 타면은 어느 날 그 갈릴리 거기서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붙다니까. 복음으로 각인된 인물들이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물이 나올 때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절당한 위기 속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냥 서밋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것도 여자 서밋. 그리고 뭐냐, 모르드게.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여자 한 명이 이스라엘 멸절을 막은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요,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의 눈을 열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보고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태양하고 저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교사들부터요,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되고요, 교사들부터요,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고, 정말로 괜찮은 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 애들 속에 진짜 뭐냐, 우리가요, 바른 복음이 각인되도록, 어릴 때부터 바른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키워야 돼요. 좀 죄송한 말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한 말로 좀 하나님 은혜 구원받고 축복이 있지만 좀 때는 늦었어요. 늦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서밋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에서 서밋으로 영향 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예를 들면 동문이라는 걸 두고 이야기하자면 동문의 동문 회장 되니까 후배들이나 모든 부분에 내 영향 줄 수 있잖아. 그냥 동문 한 사람으로서 영향 주는 것도 영향 주지만 일단 쉽게 말해 동문의 회장이 되니까 동문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자리에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말해 바뀌는 거지. 구체화. 누구 말 따나 뭐 전도도 안 되고 전도 못한 사람 시집가가 결혼해가 아나 많이 나라더라. 그게 세계 복음화라고. 애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거. 그 애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고 있는 렘너트들 그 키우는 그 일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모세가 어릴 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어릴 때 듣고 앉아있었던 것처럼 그게 들었던 게 거기 각인되어 있던 게 어느 날 터지는 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의 중요한 자리에 앞으로 또 뭐냐 인물들이 어디냐, 나는 저기서 나오지 않겠냐. 앞으로 지금 여러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요래 딱 되면은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 세상과 불신자 상태 지나온 내 과거가 보이죠. 내 과거가, 아,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게 보여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 세계복음화 속에 기도의 응답과 말씀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개인이 체험하게 만드는 거고요. 이걸 개인이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이루어가 계시는 구원 역사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야 되고 그게 날마다 성취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래 되도록 몰아가야 됩니다. 요거는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탁 깨닫고요. 충격받았지.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종교 속에 빠져있다가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충격 탁 받았는데 충격만 받았는데 이건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하기 시작한대요. 오죽 이 말을 하고 싶고 이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제 집에 사람을 모았잖아요. 이래가 제가 어느 정도로 또 제가 막 그 유광수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그 바쁜 분을요 내가 저희 집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오철록 목사님을 내가요 저희 집에 모시고 내 주변에 관계사람 다 불러모았다니까. 이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는 막 듣는 자체가 좋고 막 은혜되니까 이래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좁으니까 내가요 큰 식당을 하나 빌렸다니까요. 그때 당시 마치 우리 누나가 식당을 했다니까. 식당을 성당동에서 40명 30명 들어가는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다락방 한 거예요. 이래 하는데요 경주에서도 올라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모였다니까. 어느 정도냐 그때 당시 대구노예 다락방 그때 당시 하나교회 막 이런 데서요 이제 제하고 오목사하고 이 모이는 이걸 막을 정도로 막 말이 놓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막 경주에서 오고 경주에서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또 경주까지 막 내려가고 막 계속적인 역사 일어나더라고. 제 개인이 하나 딱 부딪혔는데 이 복음에. 그 지금 그때 생각해도 뭐냐 내가 따듬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가정을 막 거치면서 뭐냐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것들을요 다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사건 속에서 뭐냐 저를 결국은 하나님이요 올바른 동기 올바른 중심 그래서 뭐냐 진짜 전도 현장을 보는 눈들을 하나님 지가 열어오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신데 요게 여러분이 안 되면은 요게 여러분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말은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간다 경제가 오고 여러분에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건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그를 통해서라도 뭐냐 영혼 구원 중심으로 하는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전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명예가 뭐냐? 전도하고 상관있어야 됩니다.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있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 그 말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개인 개인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보면 뭐냐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다락방. 이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진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다 이 현장이 돼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고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현장에 있는 또 이 사역을 하는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한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일이 되어지도록 또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고요. 그 교회가 뭐냐? 계속 일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 부교육자분들을 올 제가 좀 이렇게 뭐 잔소리 하는 잔소리를 좀 했고 어떻게 교육자들이 힘 빠지는 어떤 부분이 들린가 몰라도 힘 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불렀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안 따라와도 감사하잖아요. 중직자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의 나를 초대교회 그 있었던 평신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 있게 하셨구나. 여러분 중직자가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목사들 안수 받을 때 붓는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현장 목회자입니다. 지역 현장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라니까. 초대교회는 뭐냐? 평신도들이 지역을 다 책임졌어요. 그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이런 인물을 못 만들어 나갑니까? 이런 인물을. 평신도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를 못 만드는 거거든. 교회 일만 하게 만들었지. 교회 충성 봉사하게 만들었지. 정말로 현장에서 목회자 하는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평신도를 못 키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냐. 이게 완대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완대에서. 그 교역자가 중직자를 볼 때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중직자가 교역자를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될 수밖에 없죠. 현장을 두고. 렘넌트들. 특히 뭐냐. 태영아. 그러고도 지금 현재 중요한 뭐냐. 대학 청년. 대학. 중고
초등 뭐 유치까지요. 너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청년 한두 명 교회가 시작되지 가지고 지금 뭐냐 태양아부터 해가지고 노인네들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인도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요 다른 말로 하면 목회가 아니고 저는 뭐냐 전도 목회다. 전도를 위한 전도 속에서 나와지는 목회, 전도를 위한 목회, 목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한 목회. 그걸 보고 다락방 목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다락방 신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럼 다락방 목회가 뭐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전부 다 뭐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지역마다 요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 있을 겁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시작된 지교회가 개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지역 살리는 교회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자, 이를 두고 사역자나 중직자 또 교역자도 포함됩니다.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개인을 살리고 또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사역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뭐냐니까 특히 이제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잘 알리다 이거죠. 그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면 그 성도들 목회자는 실패입니다.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정을. 그 사역자가 사역하러 가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정을.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 모르면은 답답하지요. 이렇게. 또 평신도들이 교육자들에 대한 사정을 너무 몰라주면은 이게 또 안 맞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릇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걸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하거든요. 배설물.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명예, 예를 들면 돈, 인기, 자리, 여기에 내가 쉽게 말하면 걸려들 만큼 우리의 그릇이 그렇다면은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릇입니다. 그릇. 그 바울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뭐냐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하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의 상과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 상관없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역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뭐냐니까 사정을 조금 알고요. 서로의 사정을 딱 이해하고요. 사정을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뭐냐? 이러면 됩니다.
사도행 13장 48절 눈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될 뭐냐? 눈이고 이 말은 뭐냐? 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만나는 만남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찾는 눈입니다. 요것만 딱 되어지면은 사실 여러분 현장 사역과 교회 사역은요 지속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든지 지교를 하시거나 여러분 미션홈을 하거나 사역을 쭉 하려면은 여러분이 뭐냐 요 세 개가 돼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래 되면은 사실 여러분 지역에 다락방이나 그 지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모델적인 영향 주는 응답이요 여러분이 계속 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 중심이고 제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애를 너희를 키웠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안 키웠는데 제가 뭐 갈급한 것도 있고 하나님 계획을 시간표 있는데 저는 애 너희요 솔직히 몰라 유모차 끌어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자랑이다 이 말도 아니고요. 진짜 갈급하고 뭔가 하는 계획과 시간표 속에 그냥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여러 가지 부분요 한 건 내가 제대로 살필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실 겁니다. 내 마음 생각이 뭐에 가 있다는 것을 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지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요 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전화도 저는 잘 안 합니다. 전화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먼저 전화 옵니다. 그리고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요 우리 김경렬 장로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저희의 근황을요 대신 알려주시는가 봐요. 그 우리 어머니 한번 전화가 야 김경렬 장로님이 어제 아래 전화 와가지고 한 30분 통화했다 약하면서 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계시는 집에 가본 지가 지금요 몇 달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따 잘하나 잘하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다 이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도요 제 가족이나 제 집안이나 뭐 일부분은요 가능하면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그리고 뭐 기본적이고 필요한 부분 내가 그것까지도 안 한다 뭐 그 말은 아니고요 가능한 뭐냐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냐 전도 복음 현장 나는 가능한 뭐냐 하나님 내 중심은 뭐냐 이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 유 목사님 40년간 전도만 생각했다는데 제 개인도 뭐냐니까 정말로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만 한번 인도를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이거는 제 중심이고요. 그럼 실제로 내가 완전히 막 그래 사느냐? 100% 내가 그래 하겠습니까? 축구도 해야 되지.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등산도 해야 되고 뭐 그 말은 제 중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모님들 계시는데요. 이제 이래도 사모인데 당부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당부 이야기들 특히 교육자들은요 안 중요한 거는 신경 쓰지 마.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여러분이 교역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면 돼.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냐? 아,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그 여러분 뭐 가족주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그 말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을 올인하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그게 헌신이라. 웬만한 거는 여러분 다 해결하고요. 진짜 뭐냐? 복음만 전하도록. 전도만 신경 쓰도록.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가지고 뭐, 잘 있나, 뭐, 애들은 우연하고 뭐, 전도. 근데 1년에 내가 먼저 전화하는 게세요. 솔직한 말로 10번도 안 됩니다. 1년에. 그래가 한 번씩 내가 뭐 핍박은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감사한 거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가 됐는지. 본인도 전화 안 해요. 그 하루는 내가 왜 이야기 또 하냐니까 교회를 탁 한번 걸어가 오는데요, 아저씨 같은 불미불기 퍼문 아저씨인데 조그마한 학생같이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래요. 자세히 보니까 강경호라. 그래, 야 강경호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니까 기분이 어때라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한테 이래 묻는 건 딴 게 아니고 나는 유모차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어서 기분이 어떤가 싶어 물어본다. 그 말은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안 좋은 체질이죠 제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급하게 중요하게 보는 거에 제 마음이 조금 있고 좀 생각이 있고요. 갑니다. 그 또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충격 받아가요 막 갈갑하게 다닐 때는요 막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조금 알고 복음 좀 깨닫고 난 이후에 제게 좀 되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뀐 게 있다면은 뭐냐니까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도 제게는 억수로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뭐냐 제 혼자 뭔가 좀 중요한 걸 할 때는요 같이 자는 전도사도 가랍니다.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지표가 있거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뭔가 할 게 있을 때는 가랍니다. 방으로. 그때는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개인이. 그 제가 복음 깨닫고 내게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제게는 뭐냐 안 되어지는 게 뭐가 있냐니까 집중이 됩니다. 집중. 제가 예전에 집중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집중이. 그런데 지금은 뭐냐니까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제가 예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책상에 앉아가 10분을 내가 못 깨는 사람입니다. 공부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요 탁 집 오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공부해야지. 책상에 딱 앉으면은요 이상하게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요 방이 왜 이리 어지러워. 일단 뭐냐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부터 합니다. 방 청소 쫙 해놓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어디에 앉았더니만 만화책 한 권만 보고 와서 하자. 그래 만화책 딱 한 권 보고 그러다 보면 그날 저녁에 잡니다.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쉴 데 없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생각이 뭔가 자꾸 뺏기고요 내가 엉뚱한 거예요 내가 막. 근데 제가 어느 날 탁 보니까 제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이
이러면 책을 한 권 딱 잡았다. 책을 한 권 딱 잡았다. 그 책을 딱 읽을 때까지 앉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뭔 내용을요 봐도요 복음과 전도는 갈지 보면은 모든 게 되게 아주 쉽게 말하면 다 유익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데 이게 전도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뭐냐 내게 다 기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하루는 덕평을 딱 갔는데요 총신을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이 하나가 덕평에 오픈을 해서 그것도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 제가 조금 뭐 사는 걸 즐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내가 집중이 안 됐다고 집중됐다고 그 지금 내 차이는 뭐냐 예전 같으면 내가 막 그 쉽게 막 참새가 방앗간 못 들었듯이요 못 건너가듯이 매번 갈 겁니다 아마 덕평 미션만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생각과 마음이 여유가 아니니까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 가요 안 가느냐 한 번씩 가요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가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착되고 그게 안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야 이거 제 개인 어떤 변화를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내가요, 딱 벌써 여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 저런 게 옆에 있어도 저거 나하고 상관없지. 오히려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거기에 끌리가지 않는 내 자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딱 내가 누린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내한테는 상관없어요. 그 부분도 뭐냐, 내게는요, 지역을 보는 눈이고요. 그 지역 속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 찾는 중요한 하나의 현장이니까, 내게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열흘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이 현장이요. 우리 교회가요.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 속에 탁 서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응답으로 와야 되고요. 근데 요즘 제가요, 뭐 오늘 오신 분에게 좀 죄송한데 이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셨으니까 제게 소개를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도님이 이 성도님의 동생분이 그 지금 뭐 좀 형편이 좀 있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폭행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 남자들 가운데 여자를 자꾸 두드려 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여자가 예를 들면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비참하잖아요.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있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도 맞다 보면 질대가지고 또 뭐 또 오늘 뭐 좀 맞고 몸 좀 풀었는데 이러는 건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여자는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나 이렇게 맞으면은 아주 이렇게 쉽게만 하면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때리는 사람 이게요 한번 사람은 저런 열받으면 남자가 순간적으로 뭐냐 화나면 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절대로 때리면 안 돼 맞는 말인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열받고 순간적으로 잡히면 화나면 또 때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할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한 명도 아멘 안 하는데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요즘은 여자도 남자 패는 시대 아닙니까 여자들도 남자 패거든 내 맞는 남자도 있어요 아, 여자도 쉽게 말하면요 맞다 보면 나중에 악받치면 이제 막 같이 싸우거든 근데 이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미 한번 때릴 수도 있지만 이게요,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요, 잡힐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하고 부딪힙니다.
예, 손맛 있죠, 낚시. 손맛. 때리면은요, 손에 와지는 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사람 때릴 때 때리면은 내 손을 쳐서 와지는 손맛이 있다니까. 뭔가 짜릿하게 옮겼습니다, 그거. 사람 때릴 때. 내가 옛날 좀 때려봐가 알거든요. 이게 뭐가 와요? 이렇게 잡힌다니까, 이게.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싸움하는 사람들. 막 취급하고 싸우는 거. 스포츠인데 나는 저거요. 보통 0점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 특별하게 뭔가 실력이나 뭔가 안 잡히면 제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영적으로 엄청 시달립니다, 격투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막 즐기는가 몰라도요, 그 실제로 하는 사람은 게임하고 난 이후에나 하기 전에나 엄청 시달립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보고 막 여러분 대시시키면 여러분 사인가 막 이거 막 풀잖아, 보면서. 그거 보면서 막 즐기잖아요. 대리만족 없고. 남자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 영적 상태 흐르는 거거든요. 딱볼때 뭔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한다고 다 좋아하고 보고 즐기고 그게 아닙니다.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맞는 여자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맞는 남자, 때리는 남자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리고 맞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라. 뭔가요, 이렇게 시키면 아무리 차분하게 보이고 점잖은 거 보이고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하고 영적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 것만큼이나 뭔가가 자기 이렇게 안 되면 이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로 뭐냐,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복음과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지는 그런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정말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거나 불임이라는 것들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의 시스템이 우리 후대까지 남기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이 에스더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치고 포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있다면 그게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까지 이 전도운동의 은약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날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가는 또 미국 LA,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전체에 영향 줄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된 그림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수강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장도야 장로님, 그다음 우리 김경렬 장로님, 최우석 장로님, 그다음 우리 조인주 장로님, 그다음에 김은숙 장로, 한정혜, 또 내가 이름만 부른 장로 있습니까? 순서대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발견되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현장에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며 사정을 알게 하시며 그릇을 키우게 하시며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